생일 축하. 아, 여기가 넓어서 여기가 좀 넓죠. 저한테 눈이 물렸나? 알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여기가 넓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폭이 좀 커 보이는 그러니까 내 원래 얼굴에 비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 좀 있긴 있죠. 아, 이건 조정이 안 되는구나. 네, 그 부분은 피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맞는 사이즈를 이제 보여주세요.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지 않죠? 아니,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게 딱 깔끔하고 괜찮으신 것 같아요. 눈에도 크기가 딱 잘 맞으시고. 아니, 이게 이름이 코로나더라고요, 안경 이름이.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이. 어떻게 안경 이름이 하필 코로나예요. 그러게요. 아까 저희도 꺼내다가 그 얘기. 원래 왕관 뭐 이런 뜻이잖아요. 아, 네. 코로나 뜻이요? 네, 왕관. 아, 시국이 앞에 내려가. 하이, 하이. 네, 네. 되게 막대났네. 그만 보니. 야, 이게 코로나야. 어? 어머, 이게 작아. 오. 되게 작아. 내가 다시 딴 거 껴봐야지. 눈 감고 있을게. 딴 거 껴보라고? 어, 지금 딱 외웠어. 뭐야? 이거. 근데 사장님은 이게 낫대. 이게 여기 이게 여기가 나한테 조금 넓어. 이게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 조금 있어. 다시. 근데 이거 너무 작은데 알이 뭔가가? 내가 지금 작은 거를 너무. 아니 나도 태어나서 이렇게 작은 거 처음 껴봤어 사실. 근데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알이 크면 안 돼. 알이 두꺼워져. 이게 두껍잖아 알이. 어. 그럼 빈 거 같잖아 약간. 그렇긴 하지. 뭐야, 마음을 이미 이걸로 정해놓고 부른 건 뭐야? 아니, 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. 전문가. 아니, 근데 이것도 완전 예쁜데?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긴 하지, 솔직히 예뻐. 아니, 언니가 얼굴이 평범하지 않아서 이것도 괜찮아. 이게 10만 원 더 비싸. 아, 그래? 아니, 그건 솔직히 상관없대. 어? 근데 이게 더 난 예쁜데? 그래? 이게 더 뭔가 스페셜해 보여. 그거는. 네, 죄송해요. 이걸로 할까? 특이한 걸 좋아해서 저는. 이거 다 써보세요. 자, 이거랑요. 뭔가 알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게 기분 탓인가? 작긴 해. 내가 너무 큰 걸 썼던 거래, 지금까지. 아, 시력과. 그래? 시력이랑 안 맞게? 네, 렌즈를 꼈을 때를 상상하면 얘가 훨씬 이뻐요, 결과는. 아. 네. 지금은 분도자가 보고 해서 지금은 이게 이뻐 보일 수 있는데 렌즈를 꼈을 때
그게 눈이 좀 더 나빠 보이는 좀 얘보다 상대적으로. 이거 사진 끼시는 뭐예요? 그 사진 끼시는 뭐예요? 저한테 네? 커요? 네, 저번에 껴보신 거 뭐예요? 아, 저번에 껴봤던 거죠. 집에서 끼는 거잖아.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안 그냥 웃기는 거 원래 지금보다 더 웃기는데 감사해요. 그렇게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? 아니 이게 중요해. 어? 이게 조금이라도 어지러우면 안경에 손이 안 가 진짜. 나 지금 집에 쓰는 거 엄청 어지러워서 나. 너 안 쓰잖아. 어, 나 밖에서 못 쓰지. 영원아. 나는 안경 안 쓰는데 눈이 갑자기 괜찮은 거 같은데. 안녕. 아이입니다. 뭐라고? 뭐라고? 어. 아, 이게 좋다.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요. 똥 치러 나가야지. 도비야, 햇빛 너무 좋지? 아유, 좋아라. 아이, 좋아라. 행복해라, 햇빛. 아빠, 56살로 해주자. 이렇게 하면 56이야. 56으로? 어, 56세. 그래? 아빠 56세가 된 거 축하해. 사진 하나 찍었어, 케이? 아빠 찍어줄게.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야 되지 않겠어? 아빠 빨리 와, 이거 사진 찍어줄게. 생일 축하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 와, 이거 은근히 회도 많이 들어가져 있어. 아빠 회 좀 부러워하지. 아빠 생일 선물. 아이고 감사해요. 고마워요. 땡큐. 선물 있대. 나중에 봐도 되지? 안 돼. 봐봐. 지금 봐. 난 지금 보고 싶어. 그치? 먹을 것 같은데? 아, 딱 맞네. 맞지 아빠? 딱 저게 뭐야? 미디움이야 뭐야? 그 지금 팔도 저기에도 아 여기 안에 뭐 티셔츠 하나 입어도 미디움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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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간지 폭풍. 바나나가 맵네. 응, 맵다 그러더라. 그래서 해마다비. 해마다비. 그게 맞지. 냥냥냥. 색깔 맞춰서 겠어요.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.
이렇게 해줄게. Couldn't care anymore. I wasn't really there anymore. Laid out with that night shift. Had to jump up in it. Pushed you to the side. Thought I don't need to. 우리 안녕. 제가 단하루도 마스크를 안 하고 나간 적이 없긴 한데 저거 까먹어가지고 집에 다시 들어와요. 아 진짜 언제 끝날까. 편한 게 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. 안에는 그냥 이런 또 맨투맨을 입었어요. 안녕하세요. 얼굴 안 나게 찍어드릴게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. 우리 거기 가자. 거기? 아, 여기 좀 올라가면 있는 좀 뭐지? 무슨 꼼조아 뭐지? 카페 있잖아. 아, 알아, 알아, 알아. 날씨 좋으니까. 어딘지 알아. 어딘지 알아. 거기 가자. 아 근데 여기 발렛 맡겼나? 응. 페인트. 페인티드 플레야. 맞아. 여기도 발렛 된다. 언니 나 운동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식사를 잘 못해서 발렛 안 되면 못 가지 못해. 아. 공감. 나 그래서 차 안 타잖아. 이 동네에서 못 멀겠어. 여기 동네 너무 진짜 최악이야. 맞아. 하는 거야. 지금 샘플 봤으면 돼요. 지금 있는 거는 다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내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. 근데 나 집에 있는 DCL 투명한 거 그거 예쁜데? 저번에 나 산 거. 잠깐만. 내가 종종 샀거든 사실. 아 진짜야? 이거 어. 말하는 거야? 어. 아. 집에 이거 있어. 이거 좋아. 그럼 이걸로 할까? 어. DCL의 시그니처로 달라는 거야 나는. 아.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 뒤에 보정 좀 더해달라고 그래도 욕심을 했더니 우리 엄마는 못 알아봐요. 제 주민등록증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아, 이거 뭔지 알아? 왜냐면 보정 우리가 하잖아. 이게 사실 무슨 셀카 같은 거 찍으면 그렇죠. 근데 이게 보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 누군지 몰라.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도 결혼하지. 네. 그렇게까지 안 해달라고 했는데도 네. 아, 제가 좀 이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찍으러 가는 어떤 방송국에서 아.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한번 파헤쳐볼게요. It's been a couple since I last heard ya. I've been looking everywhere for ya. How would you feel when you needed someone to hold on to? They turn it back, ain't no turning back. I suppose you couldn't care anymore. I wasn't really there anymore. Laid out with that night shift, had to jump up in it. Pushed you to the side, thought I'd only take a minute. Could never be a psychic like Cleo. I knew way more than anything. If I'd be anything, it'd be because of you. Had to hold the vibe just to make it through. I couldn't come alive though I wanted to. Now isn't that a crime? I was all alone, raging battles in my mind. Thought you would be there if I made it back in time. But time just took forever and I couldn't see the signs. Signs, signs. And now I'm stuck here in the living room. 제가 엄청 밥 잘해 먹었었잖아요. 요 며칠 왜 이렇게 귀찮지? 귀찮은 건지 배가 안 고픈 건지 내가 왜 밥을 안 먹고 있지? 식사를 애매한 시간대에 하긴 했는데 군것질로 계속 때우고 있어요.
관리 선생님 지정할 수 있구나. 네, 저희 병원은 좀 까탈스러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정을 꼭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가 소수 인원인 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. 갈 때마다 관리 선생님 오늘도 처음 보셨는데 이런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그렇죠. 그거 한 병원인데 관리 선생님들이 다 이 병원에 있다가 오시면 저번에 오시는 분은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. 클렌징 하는 것부터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수고하세요. 네,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딱 반신욕하고 집에 노트북 하나 사야 돼. 라디오 틀어놓고 반신욕하고 노트북을 해? 아니 반신욕하고 노트북. 반신욕할 땐 책 읽어. 원래 넷플릭스 봤는데 요즘에 책 읽어. 너무 좋아. 책으로 전달되는 게 뭐 이렇게 보는 거랑 어떤 차이야? 받아들였을 때. 피감이 좀 다르나? 아니면 많이 다르지. 좀 더 상상을 하게 되니까 좀 더. 아니 난 소설류를 읽진 않아. 그냥 소설 안 읽어. 그러니까 소설이든 그런 뭔가 장면들이. 그 장면이 없어. 에세이 같은 거. 그냥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많이 읽어 나는. 장면이 없어.
약간 심리 심리 치료 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. 내가 산 책이 다 약간 막 심리학 교수 막 심리학 그 의사 막 이런 사람들이 쓴 게 많아.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내용의 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. 소설류는 별로 안 좋아해. 뭔가 그 정보나 뭔가 얇은. 근데 또 너무 막 일에 대한 정보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. 딱 좋아하는 게 있어.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일에 대한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은 싫고, 그리고 소설은 뭔가 내가 드라마, 영화도 잘 안 보잖아. 내 삶의 이슈와 관계 없는 거에 대해서 또 내가 막 몰두하는 게 좀 시간 낭비 같다 해야 되나? 어. 근데 우리 엄마랑 언니는 소설을 제일 좋아해. 장편 소설 이런 거. 하나하고 다른. 완전 다르지. 그리고 나는 완전 다르지. 핑계지만 소설 한 장편 소설 한 하나를 읽을 만큼 여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. 나는 그냥 스케줄 틈날 때 있잖아. 영상 편집도 계속 해야 되고. 그게 아니라 자기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소설이 안 읽혀. 안 읽히는 거. 왜냐면 소설 딱 앉아서 그냥 쭉 읽어야지 재밌는데. 그런 것도 있고 마음이 뭔가 좀 여유가 없어야지. 안 읽혀. 그게 눈에 들어오지. 맞아. 안 들어오지. 조금 읽고 멈추고 조금 읽고 멈추고 이러면은 흥미 떨어지고. 나중에 40, 50대 때도 소설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. 맞지? 어. 책만의 감성 있어. 그 종이짝 넘길 때 기분도 좋고. 누가 보면 무슨 독서 광인 줄 알겠는데 아니지만 정말 가끔 읽는 거지만. 이제 세 권째 읽고 있어. 감성상 조금씩 다 바꾸는 것 같아. 그 나이 때 그렇게 뭔가. 아 솔직히 나는. 그 전에도 책 조금씩 읽긴 읽었었잖아. 그러니까 그때보다 확실히 나이 먹으니까 관심사가 생겼다기보다는 심적인 여유가 생겼어. 그런 게 또 눈에 익힌다는 거고. 안 들어왔거든. 신경 쓰여서 아 컴퓨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뭐. 아니 옷장 진짜 많이 보여. 뭔가 여유가 한 켠이 생겨서 지금 뭐 매출이 좀 떨어져도 여유롭고. 이게 바로 연륜인가? 진짜 다 먹었어. 진짜 다 먹었어.